사장님의 머가지는 제가 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끼 손가락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새끼 발가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손가락만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저 통장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구스구스 더 그 유명한 덕몽어스라는 게임을 오늘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정말 처음으로 풀동부 직원들이랑 다 모여서 다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자, 우리 직원분들 중에 또 합방을 처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장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박수. 아야, 미안해. 박수하지 마. 그냥 아, 시끄러. 자, 최고 참순으로 합시다. 키미밍. 반갑습니다. 편집장 키미밍입니다. 저번에 약속했던 사장님 조패기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잼잼. 네, 안녕하세요. 오리너블의 잼잼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썸네일 1등 노예입니다. 사장님의 머가지는 이번엔 제가 꺾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날 죽이려고 하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다음 준씨. 네, 닉네임은 봐도 아시겠죠? 게을러 터졌습니다. 준입니다. 반가워요. 다들 사장님의 모가지를 따가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거기서 네 번째 손가락만 따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구체적이야. 자, 그다음 소범씨. 안녕하세요. 편집자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소범입니다. 너 막내 아니잖아. 왜 구라를 쳐? 아, 너 편집자 막내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 나이로? 나이로. 아, 아, 직원들 아, 나이를 다 알고 있어요? 나 모르는데. 사장님만 몰라. 그래서 포부. 저는 새끼 손가락 가져가겠습니다. 와. 다 부위별로 하나씩 가져가. 자, 그 다음 노어씨. 야. 제발 점잖게 앉아있어. 자, 자기소개 부탁해요. 전 두 번째로 제일 된 썸네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부. 죽었어? 모르는데? 안 들렸어요. 아, 전혀 안 들렸어. 어? 얘기했어? 헐, 한 번이라도 죽여보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아, 오케이. 그 다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예? 정말 새벽인가? 저기 동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씨랑 가죽씨랑 동시에 네. 왔으니까 동시에 와. 자, 가죽씨부터.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편집자 김가죽이라고 합니다. 아들 사장님의 손가락을 챙기시니 저는 발가락 중에서도 새끼 발가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 남는 게 없어. 자, 그럼 새벽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새벽을 맡고 있는 편집자 새벽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와, 아이고. 야, 자기소개 멘트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었어. 멋져 멋져. 여러분들이 사장님 신체 부위를 가져가는 동안 그럼 전 사장님의 통장을 가져가 있습니다. 야호! 생각이 깊네. 다음에 이카씨랑 고로케씨 둘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케씨부터.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된 썸네일러 고로케라고 합니다. 포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적혀져 있죠? 한 번이라도 사장님의 목을 따는 것. 자요, 그 다음 이카씨. 고로케님과 같이 들어온 새 썸네일러 이카라고 합니다. 포부는 저는 죽이는 건 자신이 없는데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장님 머리카락. 아, 귀여워. 소심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리와 거위의 싸움이다. 게임이 시작되면 오리나 거위 중 하나를 배정받는데 사악한 오리는 거위들을 몰래 죽이면서 다닐 거고 착한 거위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긴급 소집 버튼을 눌러 회의를 통해 오리를 내쫓아야 한다. 분탕치는 오리를 찾기란 매우 어렵겠지만 당신의 선택에 가오가 있기를. 아디오스. 제발 오리여라. 애들 다 죽이게. 야, 안 돼! 도망 다녀야지. 도망가! 아, 사장님 보고 내 거야! 망가 망가! 이번에 이리 오세요 사장님! 어몽어스랑 비슷해요. 오, 게임은 색깔이 칙칙 청소를 해용? 어몽어스랑 기본적으로 틀은 되게 비슷한데 역할이 다양해져가지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아, 꼭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몽어스랑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아마. 확시 미션이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배터리를 챙기고. 반갑습니다. 무서워. 어머. 이거 어디지? 뭐 있었어요. 목소리가 끊겨. 아, 일단 어, 이게 시체를 발견하면 10초 동안은 소범 씨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어, 나 근데 가중님이 저를 지나쳐 가. 소범 씨 소리가 끊겨서 안 들리는데. 쟤 죽었나 봐. 아, 어? 저는 가중님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가족 추천의 메뉴? 그 추천 메뉴. 저는 맞다야지. 가족님 반론해 봐요.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어. 근데 왜 신고를 안 했죠? 신고 눌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소범님이 0.1초 더 빨랐나 봐요. 좋아, 자, 가족 아니 그럼 소범이다. 아니. 이거 봐. 돌아봐. 다 죽여. 아니. 에헤이. 모두에서 혼자 연습하세요. 어? 주간. 으야. 나 좀 따라와 주면 안 돼요? 나 미션 하고 싶은데. 네, 알았어요. 따라가 드릴게요. 제가 따라가 드릴게요. 아니, 님 미션 하러 가라고요. 아, 창고에 미션 있거든요. 미션을 안 주셨잖아요. 창고 어디 있어? 어? 미션을 안 주셨다고? 그럼 당신은 올인가요? 뭐? 야! 야, 찜찜아! 야, 찜찜아! 눌러! 신고해. 뭐야! 또 언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일단 찜찜이에요, 찜찜이. 찜찜이가 미션 없다고 자백했거든요? 빨리 조져. 아, 제가 언제요? 어? 조져야 돼? 증인, 증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증인입니다. 저 사람 거의 광인이었어요, 아, 광인. 내가 언제요! 진짜 회의 안 열었으면 그 다음 표정은 나였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야, 얘 도도새일 수도 왜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도도새는 중립인데 회의 때 투표로 자신이 추방당하면 단독 승리를 한다. 중립은 거의나 우리 중 누구의 편도 아니고 혼자서 진행해야 하는 미션이 따로 있으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예의주시해야 한다. 달거나 저거 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너무 미친 어그로였어. 아니라니까요? 나 스킵. 아, 아니에요? 스킵할래. 찜찜이 도도새인 것 같아. 아닌데? 어, 한 명 보내면 어, 아니라고요? 이제... 잠깐, 내가 도도새라고 하면 내가 안 죽는구나. 맞아요, 저 도도새예요. 뭐지? 도도새 맞는 거 같아. 어떻게 돼? 네,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그럼 플레이님이랑 저 아니면 소봉 고로케 이카 셋 중 하나거든요. 오케이. 김민밍, 난 널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어디 여기 밑에 미션인데 이거 왜 문이 안 열리죠? 이거 닫았나요? 닫나 보지. 사보타지가. 여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잘했다고요? 고로케 씨 아니야. 고로케 씨 아니야. 고로케 씨 확실하게 아니야. 아니, 왜냐면 걔 내려가서 미션 하는 거 봤어, 내가. 그럼 소범 이카인데 이거? 어? 소범 이카 고고! 아, 저 아니에요! 누르러 가, 누르러 가!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와, 정확하게 맞췄는데! 둘이 동시에 죽였네, 아, 와... 진짜 아무도 못 믿겠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직업이 뭐세요? 여기서 잠깐! 클래식 플러스 모드부터는 살인마 사이의 흉내쟁이라는 가짜 살인마가 존재한다. 살인마들에게 흉내쟁이는 같은 오리로 보이는데 때문에 살인마들끼리도 진짜 오리를 구분하기 위해 의심을 해야 한다. 몰라도 돼요. 싸늘하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같은 편이라고! 알아. 다 어디 있어? 얘들아! 다 어디 있어? 아, 오지 마! 뭐, 왜 그렇게 숨을 가쁘게 몰아? 시체를 봤는데 찜찜이네.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게 있어요. 잠깐만, 다들 조용히. 저희 직업 중에 시체 부검할 수 있는 잔인사가 있어요. 잔인사가 시체를 만지면은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해서 시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이번 판엔 잔인사가 없지 않았나요? 없어요?
잘가. 어? 뭐야 이거? 어? 아니 결과가 안 나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불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불 어떻게 꺼? 어? 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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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인가? 어? 어? 누구 죽었어? 어? 자, 지금 불 끌어간 서재에서 입구 측에 한 명이 죽어 있었는데 키미밍님이 죽어 계셨네요.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지? 안 돼. 저 사장님, 그리고 누구? 또 누구 있었는데? 저 서재 들어가기 전에 키미밍님이랑 쭈님이랑 저랑 이카님이 있었어요. 저랑 사장님이랑 불 끌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고 불을 껐는데 그 옆에 준 씨 계셨고 저도 시체 확인하고서는 이제 신고하려고 가는 와중에 준 씨가 먼저 신고하셨고. 그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로케님이 저는 고로케님이 저보다 훨씬 이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올 때도 밑에 계셨어요. 복도 밑에. 근데 응? 나는 아까 키미밍이랑 이카 씨랑 같이 이렇게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나가지고 키미밍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카 씨가 안 보였어. 아 저 왜냐면요 이미 다들 불 끌어 가실 줄 알고 저는 정원 손질하러 갔어요. 어? 불 끌어 안 갔어? 같은 거 못... 아니 불 끌어 다들 올라가시길래 어? 시각이 얼마 없어요. 어?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아니에요. 와, 야 그러면 같은 편을 팔면서까지 그렇게 아니에요. 나 못 믿겠어. 나 아무도 못 믿겠어. 잘 모르겠다. 절 못 믿는다고? 아, 거짓말 맞지나? 어? 어 보류됐다. 어 보류다. 레이더. 아 업무 다 했어요. 방금 다 했어요. 어? 왜요? 보류다. 불났네. 틀이 준디 분이요. 불 끄는 중, 쭈님이랑 저랑 불 끄는 중. 어? 어 뭐야? 어? 뭐야? 엥? 불 끄고 나서 갑자기 오리 신고 버튼이 떠서 신고를 눌렀습니다. 야 아까 불 끄던 곳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사람 누구야? 오른쪽 아래로 누가 도망가는 거 내가 봤거든? 불 끄는 중. 도망이야? 저는 오른쪽 아래로 올라오던 와중에 불이 꺼져서 다시 내려가는데 저를 보신 것 같은데. 어? 그럼 난 고로케. 이카씨를 고로케씨가 죽이고 바로 뒤로 도망간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 저는 사실 미션을 다 끝냈겠다.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자였습니다. 근데 불이 났길래 불을 끌어 한 번은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은 불이 꺼졌길래 저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시 난 그런 와중에 바로 고로케. 신고가 뜬 거고. 안 돼! 저도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금 너무 없어. 아 근데 사장님 뭔가 이번 판 좀 의심스러운데? 난 왜 또? 뭐야? 몰아가는 거지. 아 이게 아유. 결과를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아 근데 재밌긴 해 사실. 준씨 따라댕겨야지. 오지 마세요. 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겠어. 김지용이가 범인이다! 야 안 죽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 당신한테 붙으면 죽는다! 뭐야 다 어디 있지? 아, 그니까요. 뭔 소리야? 어머 뭐야? 뭔 소리야? 어, 아 뭐야! 야! 소범! 소범님이 저를 사보타지로 죽이려 했어요. 소범님이야! 신고 어딨어? 신고하러 가야 돼. 신고 어딨어요 근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어디지? 홀 중앙... 야 이거 100% 소범이야! 소범이가 저 죽이는 거 내가 대놓고 봤어. 와 이거 플레임님이네! 이거 플레임님이네! 저 플레임님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소리 진짜 개소리다! 와 진짜 올케이가 없네 얘. 사장님! 아니 그 소범이 소범씨가 자포자기하고 죽였어. 아니 가정님이랑 좀 반대로 갔다고. 와 이걸 몰라. 그렇게 정실한다고? 와 진짜 아 대박이야! 나 죽이러 와. 가족이 나 죽이러 와. 안녕하세요. 서재! 넌 아까의 수모를 잊지 않았어요. 레이테어. 야 미션 달성도 왜 안 차냐?
사장님이 그거 끈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미션 달성? 네. 어 이게 뭔 일이야? 저 일단 해병님이랑 노우님이랑 이카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레츠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해병님이 레츠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어. 아니 나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자결하는 거야? 레츠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였어. 아니면 키미미님 스쳐 지나갈 때 죽인 거예요? 아니요 전 영매사입니다. 저는 800사입니다. 봤을 때 약간 키미미님 더 가깝긴 했거든요 이카님. 그러니까 나도 저 아닙니다. 키미미님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카님 렛츠고 이랬는데 싹 죽었어. 키미미 말 잘 듣네. 가까이 있었던 거는 미밍님이 맞아요. 맞기는 해. 아 미밍님 야 그럼 키미미님 마이크가 조져. 지금 키미미 사람이 자기가 영매사라고 했는데 내가 영매사라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영매사 맞다니까. 야, 직업은 랜덤이잖아. 직업은 랜덤이잖아요. 아니면 영매사가 근데... 두 명일 리가 없잖아. 그치. 아니 지금 영매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영매사 아예 없을 수도 있지. 그럼 빨리 스킵해 스킵! 그럼 넘어가요 스킵! 넘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단서가 없어. 네? 나 미션 다 했는데 당신 진짜 힘이 있네요. 힘님이 우리 누나 당신 정말 몰랐다. 제가 오리처럼 보이나요? 제가 죽으면 찜찜님이 범인입니다. 오케이 나 죽이면 간첩이다. 나 죽이면 간첩이다. 찜찜님 나온다. 아니 어째 찜찜이는 하는 짓이 계속 도도새 같아. 야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오리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소심한 애들이 걸렸어. 어 한 명 죽었어. 어? 어 한 명 죽었어요. 두 명이 어, 죽었어요? 아까 애들 난이네. 아래로 내려갔는데. 방금 너시 지나갔는데 갑자기 같은 옷을 입은 소범 씨가 떨려있었어. 봐, 이 결국엔 노시네. 잘 가. 아니야 지금 이거 어. 완전히 선동입니다. 지금 계속 내가 당신 미션 뭔지 물어보고 당겨서 벌써 다 했냐고 물어보고 다섯 개 남았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다섯 개가 남았다고 다녀서 그래요. 벌칙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렇다고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게 그냥. 사람을 찾으러 당기느라고 어 선택된 미션은 다 못했겠지. 아 죽었는지도 몰랐어 진짜로. 바로 옆에 지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아 시야가 좁아서 그런가 보죠. 지금 나가서 페이퍼막은 연타를 대결 당신 빨리 투표해 둘 중 하나야. 어렵다. 내가 봤을 때 누구 같아. 너 아닙니다. 저 죽었으면 찜찜이 의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좋다. 아 근데 이거 결과 안 나오지 참. 아니 저는 왜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와서 더 이게 짜릿한 맛이 있지.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은 누가 죽었을 때 거위가 죽었는지 오리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 새벽님이 저거 아니면 저걸 것 같은데. 포범님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보긴 했어요. 이거 100%다 새벽이다. 어딨어 종. 종 잠깐. 어디서 올려. 저희 일단은 닥쳐! 새벽이야! 아니 진짜 쳤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필이 왔습니다. 100% 새벽입니다. 새벽씨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오리나 거위 역할 죽었을 때 결과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갑자기 딱 필이 왔어. 아니 그야 궁금하죠. 노우씨랑 찜찜님이랑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노우님이 자기가 아니면은 이제 찜찜일 거다라고 했었을 때 노우씨가 아닌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찜찜님을 선택을 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선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맞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저 몰아가요. 지금 또 사장님이에요 혹시? 아니야. 사장님이다! 또 사장님이에요? 아니야. 야하다. 아 그냥 필이 딱 왔는데. 넘어갑시다. 미안. 아 세명 씨가 말을 잘해. 설득이 됐어. 아씨. 그 와중에 한 명 누구 하시겠다. 이거 아까 렛츠고 했잖아요. 노우님이 흉내쟁이라서 세변님이 노우님 보고 둘 다 빨간색이니까 렛츠고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어? 야 우리 직원들의 피지컬이 그 정도라고? 그거 말고는 렛츠고가 다르게 해석될 게 없지 않나?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거라고! 보내줄게 내 증발! 근데 나 같아도 그냥 저기 다 렛츠고 이러고 갈 것 같긴 해. 그 직후에 갑자기 이카님이 오리 고기가 돼버렸거든요? 아니 그냥 되게 타이밍이 너무 슬픈 거야. 그냥 타이밍의 우연일 것 같기도 한데. 해보드릴 게 있어요. 아니. 첫 번째 라운드에서 소범님이랑 노훈님이랑 고로케님이 같이 다녔는데 처음에 소범님이 노훈님이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알고 네. 보니까 노훈님이랑 고로케님이 범인이 아닐까요? 고로케님? 고. 근데 너무 웃긴 해. 어. 못 먹어도 고. 고로케 조정아 빨리 눌러! 잠깐만 있어봐. 됐다. 사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일단. 가족님께서 고로케님이랑 노훈님 같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소범님이 죽었다라고 했던 게 맞나요?
모르케님 대답 좀. 들어왔어? 저요?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저요? 사실 너무 말이 네. 없어요. 아니 저는 가중님이랑 그때 노우님이랑 몇몇 해서 제가 제 직업을 말씀드렸. 직업이 뭔데? 예? 직업을 알아요. 이제 거위의 편입니다. 어 지금 안 밝히면 죽는데? 어 그러면은 저는 제가 죽는군요. 어 그렇다면은 저는 국산은 아닌 거위입니다. 아아 아~ 그냥 뭐 그냥 얘기야 그냥 말해 그러니까 그냥 말한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미션 누가 안 했노? 제가 안 했나?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션 좀 해라! 불도 좀 붙이고 사보타지 좀 하고 어? 왜 이렇게 다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시미밍 아직도 미션을 안 했었어? 어 됐네. 어 뭐야 아, 이카 에라. 새벽? 아. 새벽? 새벽이었어? 아니 레츠고하고 진짜 진짜 레츠고하고 조진 거야? 야 레츠고가 천국행을 레츠고인 줄이야 몰랐다니까? 아니 같은 편을 죽였어 심지어? 아니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카님이 빨간색인 걸 보고 아 그럼 이카님의 나랑 빨간색이니까 나머지 흰색인 두 사람을 죽입시다 라는 의미로 이 레츠고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카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지? 아니 죽어버리는 게 아! 새벽님이 써는 거를 제 눈앞에 써는 거를 또 잠깐만 저 이거 발언 있어요. 고로케님 그 네. 본인이 죽여놓고 사장이 하고 지금 제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어머 와 암살자가 있을지 거... 모르겠지만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흉내쟁이에요. 새벽님이 저 똑같은 오리인 줄 알고 썰고 지나가신 거고 그러고 저는 제가 흉내쟁이여서 네. 그랬구나. 그래서 대놓고 죽인 거구나. 하고 사장님. 나는 사장님 죽인 걸로 만족한다. 썩으로. 야, 씨, 어떻게 저렇게 사장님 사장님 들리시나요? 자, 나머지 사장님. 나머지 사장님. 아니, 근데 사후 세계에서 두 분이서 면담하세요. 잠깐만. 살려줘. 너무 재밌겠다. 어떻게 해야 돼? 김새벽 어딨어? 죽일 거야 내가. 김새벽 어디 갔어? 저 가쁜 숨소리 뭔데? 김새벽! 오? 공장과 그 옆 건물 사이에 복도에서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랑 누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고병님이랑 저요. 저랑 고로케님이랑 준님 이렇게 셋이서 지나가다가 시체를 발견했네요. 그러면 누가 썰고 멀리 간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지. 좀 약간 시간이 지난 시체여서 좀 차가웠어요. 시작하자마자 썰이 와 체온도 될 수 있어? 어? 넘어가나요? 그래야겠지?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할 게 없는데. 어? 저거 없는가 보다. 타다닥. 아이고. 다들 기지개 한 번씩 펴. 아이고. 진짜. 소리 끊기는 거 개웃기네요. 아 깜짝이야. 아, 내가 죽은 줄 알았네. 씨. 은행에서 방금 들어왔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참 유감이네요. 어렵다. 다들 각자 어디 있었나요? 전 지금 대광장에 있었습니다. 전 소봉님이랑 있었어요. 거기 뭐 문어 있는데 있었는데. 문어 살아있는 거. 근데 이게 고로키님이 진짜 금방 죽은 게 제가 법원에서 고로키님 만나고 대광장에서 헤어져서 전 거리로 가고 고로키님이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신고를 했다는 건데. 어? 그럼 준씨네. 어, 뭔 소리야. 어이없네 진짜. 사장님은 근데... 어디 계셨나요? 저 맨 오른쪽 위에서 고해성사하고 있었어요.
이카님 발견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요, 저 대광장에서 누구 만나고 새벽님도 계시고 막 여러 명 네. 계셔가지고 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키미밍님도 봤었고 또 네. 소범 누구 봤었지? 키미밍님은 정확히 봤었는데 다른 분은 못 봤어요. 새벽님이 제일 무서워. 왜? 왜? 갑자기 왜?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시잖아요. 진짜 어이없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둘이 일단 죽었는데 일단 건너뛰. 어떡하지? 뭐 스킵해야지. 단서가 없잖아. 또 실수로 동료 죽였을 수도 있고. 아 여기네? 레이테어. 소범씨. 네? 어머 사장님 여기 있네? 왜? 네? 아니 사장님이 너무 안 보인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 계속 혼자 있었어. 맞나요? 이거 한번 쳐야 되지 않나?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울겠다. 비둘기 슬슬 갇혔다. 초기화 초기화. 초기화. 뭐야? 언제 죽었어요? 아, 난 그냥 비둘기 그거 한번 털어내자고 한 건데. 아, 비둘기가 그거구나. 종 치면 초기화 되는구나. 네. 몰랐어요, 저. 그래서 한번 털어내자고 한 건데. 주기적인 방력이 중요해. 맞아. 근데 자꾸 플레임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수상해. 야, 그리고 혼자 있으면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내 오리면은 좋지. 오리면은 위험할 이유가 없는데 되니까. 그만큼 더 의심을 많이 받겠지. 사람들이랑 붙어 있겠지. 미션 안 해도 되니까. 난 거위여서 미션 하느라 혼자 떨어졌지. 나 이제 미션 다 했어. 나 계속 붙어 다닐 거야. 김민이 보신 분?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어. 나 하나도 안 보였어. 가죽님 누구한테 말한 거야? 여러분 저 약간 필이 왔는데 가죽 씨 죽을 때 노우 씨만 혼자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아니 나 갑자기 죽었어 이랬잖아. 아니 마이크 먹혔어요? 잠깐만 또 사장님 또 키셨어요? 누구 몰아가요? 저희 좀 잘 알아야 돼요. 사장님 되게 의심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요. 야 몰아가는 것도 못하냐 이제? 이거 원래 정치 게임이야! 아니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대로는 우리 다 죽어! 어허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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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이시든가요 배째! 어 뭐야? 어? 진짜로? 와 이렇게 말만 해도 죽이는 아름다운 세상. 사장님 어서오세요. 아 더러워서 내가 뭐 아니요. 말을 할 수가 있나. 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뛰었어?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와 벤트도 탈 줄 아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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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게임 시작하면 바로 새벽시부터 조지고 시작합시다. 나 저 인간 못 믿겠어. 아 왜? 근데 가죽씨 직업은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비둘기인 거 얘기했던 거 떠본 거죠. 어 아니에요. 저 이카님이 그 제가 죽인 시체 먹었길래 아 그럼 가죽님이 흉내쟁이구나 싶었어요. 아 와, 괜찮아. 와 똑똑해. 아 그렇구나. 흉내쟁이를 죽인 거구나. 오. 일할 거 일할 거 무서워. 어디냐 일할 거. 아 오지 마. 저리 가세요. 오지 마세요. 와.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뭔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떻게 눌러. 어. 지금 공장 옆에 있는 골목 사이에서 발견했고요. 저 사장님한테 쫓기다가 발견했습니다. 뭘 쫓겨? 그냥 같이 다녔지. 얼탱이가 없네. 사장님은 어느 방향에서 왔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지도 보는 시간 끝났어요. 아 지도를 볼 수 있구나. 일단은 저 여유가 없으니까. 난 건너뛰어. 모르겠네. 난 모르겠다. 반면 아, 사이좋다 한 표씩. 어? 뭐야 나 한 표. 나 왜? 나 왜? 나 진짜 너무 속이 보인다. 아 저거, 진짜 저 판별해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저는 프레임님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해요? 알아내는 게 있나? 제가 쓰는 능력으로. 그게 뭔데? 제가 영매사인데 시체가 생겼을 때 능력을 썼을 때가 오른쪽에 계셨어요. 근데 시체 발견을 왼쪽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장님이 오른쪽에 계셨으니 이미 그쪽에서는 살인을 일으킬 수 없는? 어 지금? 아 유령의 어?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아니요 유령의 위치가 파악이 되진 않는데 지금 또 살인이 일어났거든요. 어디 어디? 어딨지? 어디? 어디야?
자 여러분 정의로운 자경단이 쓸데없는 오리를 썰어 죽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벤트 타고 나오는 오리를 죽였어요. 이거 네 증인 저 그 증인 새벽씨 제가 준님이랑 계속 일거리를 같이 하고 다녀가지고 왠지 준님은 아 거위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 옆에 감옥 있잖아요. 감옥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는데 거기서 찜찜님이 대뜸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준님이 죽였어. 비둘기 아닐까? 비둘기도 그 벤트 되지 않나? 알고 보니 기술자 아니에요? 누굴 죽여도 몰라. 지금 직업 얘기해가지고 스파이한테 저격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뛰기. 스파이가 없나? 살려줘. 깜짝 눌러. 아 진짜 웃기네. 비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플레임님 찜찜님은 기술자 아닐 거예요. 어? 너구나. 같이 다녀. 아니에요? 당신 그거 아니야? 우리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저 고로케 씨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기로 갑시다. 나 선술집에 미션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배달하기. 배달하라는데? 벌레 잡기. 야! 큰일 났어! 불을 쳤을 때 그냥 시체가 내 눈앞에 있었어! 사장님, 사장님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저희 같이 시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션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연기가 자욱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시체가 있었어요. 아니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나간 사람이 누구였지? 거기 세 명 있었잖아요, 세 명.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저, 누구야? 누가 말한 거야? 안녕하세요, 제, 혹시 저예요? 제가 거기 사람 모였는데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플레임, 김가주, 키미밍 이렇게 세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그럼 둘 중 한 명이에요, 이거 무조건. 그럼 가죽씨네! 그럼 사장님이시네. 저는 맥주 다 따르고 나갔는데 분명히 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어 시체가. 키미밍 씨가 미션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못 봤어. 그게 안개가 껴있어가지고. 그럼 사장님은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저도 나갔죠. 가지 씨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제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누구가 죽이긴 해야 돼. 돼. 죽이긴 난, 해야 돼. 난 가죽 씨. 아 저를 찌그러지는 거 보니까 분명 사장님. 진짜 웃겨. 어? 궁금하네 내 목소리. 좋으신가요? 아 왜 나야? 아니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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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못했다. 뭐야? 아 깜짝이야. 와 진짜 개 놀랐어. 와. 어 아이 놀라라 아이씨. 사장님, 사장님 제가 신경도 보여드릴게요. 나 기다려봐. 못 보여드리겠네요. 여기가 네, 농장 위쪽에 이카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새벽씨랑 셔틀 얘기하다가 올라오고 가죽씨 마주쳤거든요. 가죽씨랑 맞아요. 마주쳐서 농장으로 쭉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저랑 사장님은 반대편 쪽 정거장에서 생명공학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키밀밍 씨는 언제 죽었죠? 너 그러네 저 사람 어디? 존재감이 왜 이렇게 없어? 제가 발견한 건 미카치 시체인데 거기 어디라고 했죠? 농장. 농장에서 사람 몰려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누구였지? 새벽님 가셨는데 저 준님이랑 같이 셔틀 타고 아주 단둘이 있었습니다. 닥쳐! 난 새벽이야! 쪽으로 아 왜? 왜요? 난 새벽이 못 믿겠어. 너 근데 새벽씨 아니야. 새벽씨 아닌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있었으면 저를 죽였겠지. 그니까! 내가 저 사람 죽였겠지! 일단 우리의 특공을 받은 아, 새벽씨를 보내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어렵다. 아니 날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쓴다고? 어? 아, 뭐야? 새벽이 진짜로 가? 진짜 가요? 농담이었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업가가 통했네? 레이테어 사장님 뭔데요? 말할 수 없어. 아직 너를 완전히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지. 내가 저 신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저 뭐야? 저 뭐죠? 뭐였지? 우와 미션 다 했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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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 사장님 사장님이네. 아니야. 저 자수할게요. 저 자경단인데 실수로 스페이스를 눌러서 찜찜씨를 죽여버렸어요.
이거 아니야. 아, 나 깜짝 놀랐네. 찜찜이가 저 이 그 방송 있잖아. 인터콤으로 방송하길래 나도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상호작용 키가 2키인데 잘못 눌러서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죽여버렸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궁금한 게 그 뭐지, 비행기 타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오른쪽 왼쪽 왔다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네, 오리는 벤트를 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정비실에 텔레포트기가 있어요. 그거 이용할 수 있어요. 아, 그걸로 한번 그렇군요.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죽이시려고요? 아니, 왜냐면 저 찜찜님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왼쪽에 있길래. 아, 근데 찜찜씨 진짜 미안해요. 내가 아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애초에 내가 자경단이라고 했는데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날 믿어줄 수 있는 거지? 찜찜님 지금 오열하고 있겠다. 아, 찜찜이를 내가 보내버렸네. 아, 일단 난 이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아, 능력을 진짜 쓸데없는 거에 날려버렸네. 어? 아, 탈걸. 어? 아, 죽었어요? 어? 어서오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김가죽 저자식이 날 죽였어. 자, 나는 기억한다. 찜찜찜 죄송. 아, 이거. 오. 사장님 왜 죽었어요? 아니, 근데 나 지나가는 골목에 가죽님 만났어. 가죽님이 밑에서 왔는데 밑에 사장님 시체가 있었어요. 가죽님 맞아. 저랑 죽여. 사장님이랑 두 분 저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누구였지? 아, 저랑 고로케님이 타고 갔어요? 네. 자백하고 있네. 저번 판에 뭐야, 새벽이 진짜 스파이였네? 와, 소름! 지는 거 아니야? 어, 가죽 씨랑 노우 씨랑 둘 중 하나야. 노우님이 지금 하고 저 소신 발언 할게요. 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위라고 소소히 말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미션 다 해가지고 지금 미션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 캐나다 거위야, 이 사람아. 아, 나 가죽님. 호표로 죽었을 수도 있죠. 어, 이겼다. 너무해. 아... 잘하네, 추리 잘하네. 이겼다! 아, 예! 아, 다행이다. 야, 예! 나 새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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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네가 해. 이게 뭐야? 나한테 오지마! 매콤한, 김가죽 나한테 오지마! 매콤한 불맛. 키미밍이랑 있어야지. 우리 믿음직스러운 편집장님. 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 아닌가? 아니, 사장님 믿어도 돼요, 이거? 여기를 다 모이네. 키미밍이 연기를 오죽 잘해야지. 잠깐만, 찜찜님 이상해. 왜 쫓아와, 왜 쫓아와, 왜 쫓아와. 좀 기침하는 거 같은데? 나 도망갈래. 어떻게 아, 지나가라고?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지나가라고요? 어? 어? 뭐야? 아니! 대박! 와, 야, 레전드 찍었다. 와, 와 이게 된다? 아, 미쳤다. 이게 되네? 오리 무서워. 기둥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와. 그러니까. 야, 왜 시야 안 돌아와? 어머! 눈알이 침침해서 나팔 불었는데 세 명이 갔네요. 어, 이거 야, 벌써 세 명이 죽었다고? 언제 다 죽어? 이거 뭐임? 왜 이렇게 빨리 죽은 거야?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아니 근데 시야 보고 어떻게 해요? 장난 아니다. 어, 맵에 안 보이던데 아예. 그러니까. 새벽 시체가 안 보였죠. 터져가요? 에? 아까 먹어서 아니, 말하고 저한테 있었어요, 보라고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 건너가 아, 이러고 건너뛸래. 모르겠다. 아니 여기가 지금 함부로 하기가 힘든 게 그러다가 거의 죽이면은 우리 끝나는데? 맞아 조심해야 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 다르게 생긴 게 좀 바뀌었다. 일단 좀 수상하게 생긴 애들 한 번만 걸려 내가 조질 거야. 레이테어. 아? 어? 아이고 아니! 와! 아이고 뭐야! 와 이게 뭐냐고! 아니 시체를 세 개나 먹었어? 아니 식인종이랑 대머리 수리가 같이 있으니까 시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머리 색 사라져 있어 그냥.
어! 잘못! 아 이런 취소네요. 오리구나! 뭔 소리야 쟨. 오리구나! 에? 에? 아니 이게 어디 사장님 시야를 뭐야 뭐야 준씨 왜 말 안 해요? 안내 방송 때문에 마이크 꺼놓고 있었어. 어 얘기해요. 아~ 시체 발견 시체 발견. 어디서 발견하셨는데요? 아니, 어디서? 예배의 구덩이 위쪽인데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사장님 폭탄이에요. 왜요? 어? 제가 아, 지나갔는데요. 사장님 지나갔는데 사장님 어 잘못 이러고 갑자기 말을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 손에 폭탄이 들려져 있었어요. 어? 그거 누가 아 그 폭탄이 누가 들었는지 알아? 폭탄 계속 아니 근데 참고로 아니 그거 아니 야 투표하지 말아봐. 나 폭탄 아니, 아니고 그거 미션 하고 있었던 어? 어?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나 미션 하고 있었고 그 금화 분리수거 하는 건데 잘못 넣은 거야. 소범 씨 그럼 누구랑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지나가면서 본 사람이 사장님이랑 키미빙님 두 분밖에 없어. 키미빙이다. 야 100%야 그러면 어? 키미빙. 아니야. 아니 위기기면 내가 되는데. 야 키미빙이야 이거 100% 빨리 죽여봐.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와 뭐라 간다. 아 나 억울해 진짜 개 억울해 진짜. 아니 와 야. 오! 이 중에 한 명이 아 동률이네. 와 답답해 이거 죽으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 어, 뭐야 이거. 아유 무서운 사람 나 아니라고 임마. 아 근데 그쪽이 좀 거야. 불안하지 않나요? 부를까? 그래 불자 내가 부를래. 방역하려고 일단 불었어요. 그럼 지금 아, 소범님 죽은 거죠? 소범님 혹시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 있으세요? 저는 일단 피리 불기 전에 준 씨랑 같이 있었고요. 준 씨랑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 있었고 가죽 씨가 중간에 잠깐 보였었고 그 정도? 아니야. 아니 난 그냥 혼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네. 나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들 많이 나를 봤는데. 난 가죽. 아 모르겠다.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어떡하지? 나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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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클리어해라. 잘 가요. 제발 게임 끝나라. 어떻게 점프하나 보자. 이광경 또 오는 것 같은데. 3회전 한 4점 드리겠습니다. 1점 2점이네. 뭐야? 더뮤직 한 명이 있습니다. 아마 맛이 있습니다. 아, 일단 난 미션을 다 해서 이제 할 게 없는데. 아, 이 불 끄는 거 좀. 불이 안 떠요. 키미미 이거 그냥 불 켜. 이거 아니 불어. 그냥 불어 버려요? 어. 어 뭐야? 그 사이에 또 죽었어? 저 일단 그냥 불 켜려고 불었거든요. 아니 그 사이에 또 누가 죽었어? 이카가 죽었네. 아니 이카님 왜 죽었지? 아니 내가 아까 그치? 방금 봤는데 노우님인데 이러면 노우님인데 아니야 방금 봤는데 준님이랑 이칸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훈련장까지 가가지고 같이 하고 헤어졌는데 이건 왜 죽었지? 근데 중간에 희생의 재단 쪽에 사장님 오셨었어요? 난 불 꺼지자마자 미션을 다 해가지고 피리 부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불고 싶은데 불지는 못했고 그래서 키미밍이 와가지고 같이 내가 빨리 부르라고 했어. 불 꺼져 있어서. 근데 너무 노우님 같은데? 난 노우 아닌 찜찜이 같아. 좀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기술자입니다. 이거 사고 유령에 터뜨렸어요. 전 캐나다 거위요. 여기에서 갑자기 죽으면 노우 씨가 범인. 노우님 같은데 이거? 재단에 있었는데 재단에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주님이랑 이카님이랑 근데 훈련장이라 하니까 또. 아 모르겠다. 아 진짜 어렵다. 아, 누가 속이고 있는 리얼. 거지? 아 나 아닌데. 나 아니면 어? 주님이다. 바로 피를 분다. 자. 야 의외로 완전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키미밍일 수도 있어. 아 머리가 저 아니에요 저는. 과연 7.4점 축하드려요. 이건 축하드려야지. 그러네. 7.4점 완벽한 자세를 보여줬대. 어서오세요. 어? 와 진짜. 와 웃음소리 봐. 아니. 와 이거 봐 키미밍이 용의선상에 있잖아. 아 내가 키미밍을 유신했었어야 했어. 그냥 한 명이 술래고 나머지가 다 도망가면서 미션하면 돼요. 참고로 술래는 시야가 좀 좁아요. 서로 양심상 누가 범인인지는 말하지 맙시다. 아 근데 오케이. 아 안 뜨는 거였네. 아 오지마 아잇 울지 말고 무서워.
조금 대충 알 것 같다. 미션 하자. 개 빨라. 어디 있어요? 미션을 해야 돼. 미션. 미션 하자.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요. 리베카! 이 마이크 켜놓으니까 너무 웃기다. 죽는 거 실시간으로. 진짜 웃겨. 정말 무섭다. 어, 와우. 아! 아니지? 아니. 몰라요. 엄마. 미션해 빨리 미션해. 미션. 미션해 이것들아. 미션 중 한 중. 빨리. 어디 가 이거야? 아! 아! 오 마이 갓.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어미 죽는 소리 나네. 시간을 죽인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잘 찾아? 그니까. 빨리 와. 어디 계세요? 김이한테 빨리 미쳤네. 확정이네. 우리 한 명 남았다. Later. 얼마 안 남았어. 온다 안 남았어. 제발. 어디 있어? 제발. 누구야? 술래 너. 아 뭐야? 아 이게 완승하기가 꽤 힘드네. 그래도 무빙 가능해서 좀 재밌는 듯. 제발 한 번만 좀. 어 저 오리예요. 어? 어? 아,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신다는 거야? 절대 숨어. 다들 화이팅. 아 씨. 절대 복도에 있지 마. 안녕. 고등체 중대. 오. 미션은 해야겠고. 미밍아 편집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미션 손도 못 대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얘들아 가서 일을 하거라. 였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세계로 가야지 이 세계. 죽어서 일하라는 소리. 그렇게 일해! 아! 으악! 와 여기서 농땡이 피우고 있었어. 아~ 농땡이를 피워. 준갈통이로 와. 준갈통이네. 아! 와 야 봐. 다 각소리 났는데? 거위가 아니라 닭이었군. 와 사장님 샅샅이 지지는 거 봐. 개무서워. 그러니까 와 쌓인 게 많으셨다. 이 녀석들. 아 진짜. 이때까지 나 놀리느라 즐거웠지! 그건 맞긴 해. 어, 나 미션 되네. 아, 아, 사장님 본지 1초도 안 돼서. 우와. 와 비명 소리 와. 멋져. 돌려. 헬로벨. 은지가. 우리가 이걸로 전원 1이다. 오늘 처음으로 풀동부랑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방을 했는데 즐겁게 잘 논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풀동부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서로 사이좋게 계속 같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하자. 노우씨 나간 김에 하죠.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 천반직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풀동부. 천반이 그거였어? 아니 오리가 됐을 때는 한 번도 못 죽이고 대버리 독수리 됐을 때는 하나밖에 못 먹고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네요. 와. 아 그 나간 사람이 호명해서 부르는 걸로 하죠. 누구 나오라고? 아 좋아. 키미밍님. 아 네. 재밌었고요.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되는 게임은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힘들어요. 욕을 한번 보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직한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정직하지 않았다. 빨리 들어와. 호명하고. 새벽님. 아. 와 오늘의 마피아. 아, 네. 저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새벽인 건 변하지 않아요. 새벽에 죽인다는 뜻인가? 새벽의 저중. 아니. 어, 되게 잘 어울린다. 아주 재미난 이름을 얻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네요, 여러분. 이 게임은 게임일 뿐 아시죠? 소름끼친다. 무섭다. 고로케님. 야 이제 나머지는 잘 기억해야 돼. 불렀던 사람 또 부르면은 막 서운하다고 안 불린 사람. 야, 이번에는 좀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처음에 포부로 얘기했던 사장님 한번 목 베는 것도
마지막에서야 이루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재밌게 게임 즐기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 잘했다. 그러면은 가족씨. 비록 처음이라 가지고 과연 제가 사장님을 썰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오른쪽 발가락과 왼쪽 발가락을 두 번씩 썰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빙고를 썰었죠. 예. 부들부들. 다음 소범님. 오늘 인류애가 사라지는 날이었고요. 오늘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케빈님을 죽이지 못하면 실제로라도 썰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썰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행이다. 무슨 일이야. 다행이다. 예. 닉네임은 갈통이었지만 오늘 그래도 대머리 수리로 배도 좀 채워보고 이제 암살자로 총도 좀 쏴보고 해가지고 갈통은 아니고 한 대가리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나 마음에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칸님. 네. 와. 저도 오늘 사장님 머리카락 한 열 가닥은 뽑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찜찜님. 오늘 안 해도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저죠. 비둘기로 모두를 감염시켜서 매우 행복했고요. 와, 아, 진짜 레전드였지. 맞아. 방역 수칙 안 지켜?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사장님 목을 못 따서 좀 아쉬웠달까? 그래도 다들 이렇게 게임하니까 재밌었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네요. 불타고 뿌에바! 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일해 이제 이거들아!